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해온 분이죠. 인기 연기자에서 목회자로 다시 무대로 돌아온 임동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엄청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새롭게 하셔서 지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예, 지금 다시 이제 목회자 자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예. 다시 이제 이 공연 또 방송 활동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예, 예. 지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테고 저도 느꼈던 건데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네. 다시 무대로 돌아오셔서 그럴까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더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네. 느끼지 못했는데요. 글쎄요. 목회 때 더 편하게 보였어야 은혜가 되는 건데. 예, 그런가요? 뭐 그냥 세상 표현이라면은 그냥 제가 일하던 곳 뭐 놀던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와서 이제 젊은이들과 늘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네. 목회할 땐 사실은 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이제 인도하고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예, 예. 때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 다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분들의 생활 또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아유, 막 가슴이 아프고 예. 늘 긴장하고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니까 건강이 여의치가 않으셔서 병원에 가시면 새벽기도 끝나고 쫓아가야 되고 예. 말씀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시간 속에서 늘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런 긴장은 좀 덜하잖아요. 아, 그러시겠네요. 예, 덜하죠. 확실히 덜하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했나요? 얼굴이 좋아졌다고 아마 그러시나 보네요. 예. 아, 네. 아무래도 그 늘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타이트한 긴장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긴장뿐이 아니라 네. 가슴 아파. 네, 가슴 아파. 했죠. 그리고 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네, 네. 또 제가 좀 원래 태생이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맨날 집사람한테 놀림을 받습니다만 아우 그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해마다 하늘나라로 이제 환송을 시키는 그렇죠. 일을 예, 뭐 그냥 쉼 없이 하게 됐었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들이 목회 몇 년 했냐고 그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몇십 년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주 그 단단하게 저를 그 목회 짧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많이 시키셨구나 목회를 마치고 나니까 예, 그런 네. 내 나름대로의 고백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목회를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무대로 돌아와서 후배 연기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도 여기서도 왠지 목회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쳤다는 그 의미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이제 그 교회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목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아. 그래서 이제 현장에 오면은 다 저를 목사로 알아요. 그렇죠. 목사로 알고 특히 예. 이제 이 기독교 문화 관계로 해서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공동체 오면은 아유 뭐 기도부터 해달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상담. 상담. 네. 아. 그리고 또 어떤 땐 나도 모르는 걸 또 물어볼 땐 아주 그냥 진땀 나죠. 어떤 걸 물어보죠? 예, 뭐 그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대충 알아도 그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 때는 가면서 나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줄게. 갑자기 뭐 이렇게 성경 또, 공부를 막 요청하는군요. 예, 이렇게 이제 어허.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현장이 목사가 다니는 현장은 다 목회지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좀 한 두 편 했지 않습니까? 예. TV 사극을. 그 이제 사극할 때는 이게 이제 분장 카가 이제 따라붙어요. 산속 이런데. 그럼 일찍 가서 이제 메이크업을 이제 합니다. 수염도 붙이고 뭐 머리도 이제. 예, 만지고 느닷없이 그냥 누구라 그러면 다 아는 배우예요. 아, 그때 아주 제가 한편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군요. 선생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기도 제목 아침에 와이프 한
부딪히고 나왔습니다. 네네네. 부부싸움 하시고. 근데 차 타고 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아하. 이거 연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예. 예, 또 나름대로 부부가 어떤 것이 부부인가. 아, 또 이제 그 성경 짤막한 말씀에 설교도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옆에 있는 아내고, 옆에 있는 남편이고. 기도해달라는 건 분명히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와 더불어서 기도를 해주고, 네. 잘또 하루를 잘 감당하고, 연기도 아주 네. 탁월한 연기로 아주 그냥 빛이 나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저를 그냥 목회 현장에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네. 아, 참 좋습니다. 예, 목사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모노드라마를 한편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모노드라마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2시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연기를 하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모노드라마 60회 했습니다. 60회 했고, 2시간씩 60회를 하신 거예요? 2시간은 안 됐었어요. 2시간은 안 되고, 한 1시간 40분? 아유, 네, 거의 1시간 2시간이네요. 40분. 네. 예, 100분. 혼자 무대를 지키는데, 매일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2000년에 갑상선을 다 제거를 했어요. 갑상선에 대한 상식은 이제 요즘 많잖아요. 갑상선, 무슨 항진증이다, 갑상선 암이다, 뭐. 근데 저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이제 다 띄어냈고, 띄어내니까 몸이 막이좀 충돌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피곤하고, 왜냐면 이 소위 호르몬의 균형이 안 잡히니까. 그러고 다음에 아주 과로한 끝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뇌경색도 사람마다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뇌경색 되게 위험하고 후유증이 많이 나도 남는다고 모르게 들었거든요. 지나가는 뇌경색이 있어요. 어,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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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실려갔을 때 3일 만에 이 사람 떠나니까, 세상 말로는 우리 기독교는 환송 준비해라, 장례 준비해라. 그랬는데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의식이 돌아왔는데,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다시 이제 재진단 결과가, 아유, 평생 휠체어맨으로 살아야 아유, 되겠습니다, 이랬죠. 네, 아유, 얼마나, 제가 직업이 배우였잖아요. 네, 또 아유, 절망적이었을 제가 것 배우래도 같아요. 아주 그 몸을 많이 쓰는 배우였어요. 뭐 사극에 많이 임금도 많이 해야 되고, 말도 출연하셨었잖아요. 타고 막 그냥, 또뭐 젊었을 때 형사 뭐 이런 거 뛰는 거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많이 했었는데, 휠체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전 하나님한테 그때 원망을 했어요.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시라고. 전안 됩니다. 하나님 제 직업이 배운 거 아시지 않냐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당신의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때 제가 장로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왜 휠체어 타게 만드세요? 저 싫어요. 그리고 데려가십시오. 그때 저는 구원의 확신도 별로였어요, 솔직히. 장로인데도 아주 미달한 장로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 배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로도 이렇게 그 어떤 장로연 하는 칠해, 장로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새벽기도도 제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동이 돼서 열심히 한게 아니라, 야, 임동진, 너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럼 네가 믿는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칠해하느라고. 체면 유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본질을 따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장로다라는 생각보다도 탤런트가 늘 먼저 앞섰어요. 배우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아유, 제가 그래서 알죠. 네. 예, 뭐 아 탤런트 야 금방 손가락질 받는다. 뭐 이런 의식 때문에 제가 예, 제가 이제 예. 열심히였었죠. 네. 이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이제 세상 좀 속된 표현을 쓴다면 막 휠체어 안 탄다고 앙탈을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도 한쪽 마음에 너 진짜 크리스찬이었냐 아. 이런 게 자꾸 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 음성이죠. 예. 그게 음성이죠. 네. 너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았니? 너 장로로서 치례만 하는 장로였지?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 구원에 감격해서 너를 드렸냐? 얼마나 드려봤어? 간증하러 와라? 그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분명히 이끄셨죠 저를. 뭐 제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해도 하나님 일단 이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택하신 사람은 다 이끄십니다. 아, 거기서 제가 깨달았죠. 깨달으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휠체어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 그럼요. 예. CCC 만드시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국가 조찬 기도에 제가 문화부에 좀 이렇게 그 장로 때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때 이제 항상 수요일이면은 성경 스터디를 김중곤 목사님이 시키셨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은 다 누구든 사랑하시지만 저를 내 깐에는 나를 유독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만 보 예, 나만 네. 보시면은 아유 우리 저 임장론 좋겠어요. 뭐가요 목사님? 늘 하나님 음성 듣지 않냐고. 썰렁한 거야 내가. 그러고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공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늘 내딛고 액션을 듣지 않냐고. 늘 듣죠. 작업 현장에 나가면 내딛고 액션. 뭐야 준비 행해라. 해라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했던 마음을 확 바꿔놓으시면서 예.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침대를 박차고 침대를 붙들고 그리고서는 거의 가재 걸음으로 이렇게 네.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땀이 비어도 터져 뭐 그냥 온 힘을 여기다 주니까 집사람이 나가라 도울라 돕지 마 평생 도울 거 아니잖아. 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런 의지력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샤워 혼자 기어가서 했어요. 이 샤워 이러고 머리 감는 거 손 대려고 그러면 손 대지 마. 꾸준히 해오셨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맞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가슴에 담으시고 예. 정말 불행한 아이들을 양자도 삼고. 오, 성도분들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아주 울고든 크리스찬 만들고. 아, 감동해요. 예, 예, 지난번에도 또 그 중에 또 아들 하나 장가 보내고 오. 예, 그리고. 또 저희 집에도 또 찾아온 아들도 있고 기도도 예. 하고 뭐 이런 뭐 사역을 했어요. 아, 예, 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그냥 방해를 하더라고요. 예배 방해. 그러니까 그냥 새벽 기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하루는 그런 사람이 왔길래 기도 끝나고선 얼른 제가
피했어요. 그래서 얼른 성전 안을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그 성전이 3층이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붙잡힐 것 같아가지고 왜? 시비하러 온 거야 분명히 젊은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붙잡힐 것 같아서 계단으로 타타타닥 그냥 밟고 내려갔어요. 근데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임동진 목사님! 이러고 그래서 예 하고 올려다 보다가 제가 계단 하나를 놓고 계단 딱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인데 발목이 골절이 딱 됐어요. 급하게 내려가시다가 예 하고 올려다 보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세상 목회를 하겠다. 술 먹고 온 사람이 있으면 품고 냉수 한 컵 떠다 먹이고 그리고 왜 술을 이렇게 드셨냐. 이게 목회인데 도망을 가 이놈아. 너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 다리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저는 기부 쓰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제단에 쓰는데 또 와 있어. 그 친구가 예. 성가대 서요. 오, 아. 예. 이런 일이 얼마나 여기 시비골로 온 사람이 뭐. 그럼 성도 돼갖고 성가대 쓰고 막 그런 그럼, 거예요? 그럼 저보고 아버지래요, 아버지래. 예. 저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 차만 보면 이제 그 동네 지나가는 내 차만 보면 뛰어오고 예. 이런 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를 보는 즐거움이 그 이상 기쁨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크셨겠어요. 그것도 성가대 쓴 것도 그렇습니다. 성가대원들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예.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느냐. 꼭 음악을 잘해야만 아니다.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가대장님한테 사정을 했죠. 받아주십시오. 품읍시다, 우리. 예? 아, 얼마나 열심히 성가대에서 네. 피어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강대상 올라갈 때마다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막 출렁출렁 은혜가 하나님 하나님 예.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도 좋으시죠? 뭐 이런 예, 이런 독백을 하나님 앞에 네. 올리고 예. 예. 설교를 하고 네. 뭐 그랬어요. 네. 네. 예. 정말 재미나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목회 기간이 행복하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네. 피곤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정말 보람 있게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 기간이 길진 않았잖아요. 신학 공부를 늦게 하셔가지고 네. 네. 그런 만큼 은퇴를 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아쉬움 이런 게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물으시니 참 또 속이 좀 그렇네요. 마음이 목회 마치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뭐냐 너 목회 잘했다고 생각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뭐 세상과 함께하는 아, 뭐 따지면은 뭐 가정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예. 부부가 막 갈등이 오래간 갈등들이 그냥 이렇게 적어오고 왜냐하면 그런 가정이다 뭐 이제 새벽 기도로 인도를 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 따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름 열매들이 많이 보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부가 아주 그냥 예. 예.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 이런 거 그 이제 아니 하나님 목회 잘못했어. 네 의의로 네가 하겠다고 다 계획하고 너 그거 한 거지. 넌 나를 얼마나 전했니? 이런 질문이 딱 저에게 오면서 맨날 며칠 울었어요. 하여튼 3일 동안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만 울어도 되겠수. 이렇게 그 놀림도 아닌 고만 울라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좀 성도들에게 가득히 가슴에 채우고 예.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돌이켜보면 뭐 현실에 뭐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의의로 네가 만족을 했지 내가 만족한 목회를 했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더불어서 좌우지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예수원을 갔죠 마치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그 목회할 때는 하여튼 바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주시는 그 사역에 그냥 매이고 또 그 신학이 짧으니까 공부를 막 하면서 설교 준비를 늘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은 뭐 한 2시간 앉아있을 거 저는 뭐 8시간도 앉아있고 밤을 꼴딱 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도 그런 훈련을 이렇게 다 이제 통과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셔가지고 음성이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이후 제가 이쪽에 나와서 세상에 다시 이제 나와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생명 십자가로 말미암은 소망 예. 이걸 심는 게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리고 네네. 너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이 건강이건 뭐건 뭐 전쟁 얘기를 해도 죽을까 봐 걱정이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예. 그래서 전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 다시 시작해 그러면 전 천국 설교만 하고 싶어요 우린 다 떠날 사람이고 소위 교회가 외쳐야 될 건 천국을 바라보는 거지 예. 무슨 뭐 그래서 소위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채우고 요번 우리 작품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나아갈 때 소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예, 모든 걸 정리정돈하고 네. 가볍게 예, 하나님 나라 들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열린문교회에서 1기 사역 딱 마쳐졌고요 이제 2기 사역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렇게 나눠 저는 네. 이렇게 나누어요 나름대로 1기 사역이 배우였고 아, 예. 2기 사역이 목회였고 네. 그러니까 3막이 이제 3기 사역이 네. 다시 네. 무대로 지금의 문화사역 사역이다 문화사역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두 꼭지부터 그냥 시작할게요 예. 그저 춤 나오는 거 그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든 이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을 덮었던 어둠 혼돈과 무질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물러나고 대신 질서와 아름다움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기대하세요 헤이 음악 큐 저희 공연의 제목은 그 사랑이고요. 그 뮤지컬과 콘서트의 그 합성어인 뮤설트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박원호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를 기본으로 두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 성경의 W도표 이야기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또 보여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 안 들어? 아유 정말 잘 춘다. 아니 이게 자칫하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경쾌하게 전달이 되니까. 너무 정말 기쁨이 막 그냥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기쁜 마음에. 그런데 아니 이 작품을 그 저기 뭐야 태초의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서는 전에 무료로 그냥 어린이들한테 찾아갔었대매. 네. 와.
정말 하여간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 땀이 우리 기독교 공연 문학의 큰 이바지가 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 아, 네. 선생님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우리 화이팅 한번. 네. 네, 네. 하이. 누구의 사랑? 그분의 사랑! 뮤지컬 그 사랑 화이팅! 기독교 문화의 한 장르, 한 부분인데요. 예. 그 준비하시면서 또 이쪽에 계시면서 기독교 공연계의 현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이 기독교 공연을 소위 준비한다거나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도 사역인데 이 사역자들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아, 외롭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공연 문화가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요. 예. 기독교인들 위주로 보러 오잖아요. 예, 대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아주 그 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중을 부를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비기독교인도 같이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새로운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외롭다고 한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죠. 이 공연 문화는 소위 그 좀 서로 협력해주고 도네이션을 받는 기업들의 참여도 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그 손길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독교 공연 문화 쪽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기독교 공연 문화가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거,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거에서부터 협력의 손길이 이렇게 속으로 그냥 접어드는 것 같은 마음들. 네. 왜?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지. 명분은 내가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와야 된다라는, 아니에요. 그 제가 벌써 몇십 년을 기독교 공연 문화 쪽으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물론 도와주셔서 했어요. 뭐 제가 뭐 돈을 모아서 한 건 아닙니다만 도와주셔서 여태 공연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면은 여덟은 피해요. 예, 그렇군요. 피하고 또 이 기독교 공연 문화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그럼에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딴 거 아니죠. 택하셔서 쓰임 받는 거,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세상 문화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근데 교회에 참여가 좀 저조한 편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기독교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소위 그 교회를 다양하게 이제 목사님들이 소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공연장으로 만들고 내 교회 안에서 풍성한 문화 활동. 네, 내 교회 안에서.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걸 밖으로 좀 확산을 시키고 내보내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소위 문화 행위 또 이런 공연을 우리는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저도 뭐 교회를 큰 교회도 섬겨보고 또 교회 개척도 해봤습니다만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런 차이가 굉장히 기독교 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좀 고달프죠. 하여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앞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문화는 외로워요. 저한테 매일 그 많은 기독교 문화 단체들이 그냥 문자가 쉬없이 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럼 그냥 마음만 부겁죠. 아, 네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런 소리를,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럼 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문화입니다. 하나님 문화 전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해요. 네. 예. 네, 네. 그럼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계획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뭐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발을 붙이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제 건강은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병원의 의사분 내 뇌를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쭉 보더니 하나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이래.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분이 야 나도 이제 쉬자 하면은 하나님한테 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까지 저는 뭐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제가 아는 건 연극을 어떻게 만드는 거,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는 거, 네.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 거. 이건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전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남 사역이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네, 기도. 네. 예, 뭐 드라마도 뭐 연기자로서 활동도 해가면서 네. 또 기획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금년이 사실은 그 종교계 500주년이라 큰 그 기획을 좀 하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종교개혁의 정신은 항상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제가 루터 신학을 했고 네. 그래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포기치 말자. 네. 문제고의 작업은 우리가 늘 해야 될 작업이니까 기도하고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도 네. 뭐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목사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많지는 않아요. 단순해요. 제가 할 일이. 많게 예.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네,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예. 믿고 저희도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후배 연기자분들도 든든한 마천 역할도 또 해주셔야 되고요. 네. 기독교 문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어깨도 또 무거우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같이 기도를 모으고요. 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네. 또 연극 그 사랑도 잘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해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